out again. Redskins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조시 먹방 유튜브입니다.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 한국 온 지 8개월 됐습니다.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정도 레슬링 운동 했어요.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하고 싶은 거 많고 꿈이 컸는데 와서 보니 많은 시간을 유튜브랑 일만 하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한국에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 만날 기회도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가짜 사나이 나오면 좋은 분들 만날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일 큰 문제는 제가 화내는 게 정말 많아요. 작은 일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헐크처럼 변해버려요.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가족들도 상처를 받았어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못 참았어요. 누군가는 옆에 꼭 같이 있어야 마음이 변했어요.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외로우니까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. 이번 가짜 사나이 훈련을 통해서 저를 더 알아가고 더 강하게 훈련시키면 이런 안 좋은 성격을 거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을 선택한 저의 삶에 용기와 기회를 주시면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교육관님들, 제 문제 있는 인성을 고쳐주세요.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러면 안녕.
저 지금 5개월? 4개월, 5개월 정도 운동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, 그래도 가짜 사나이, 만약에 가짜 사나이에서 나가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